네, 이 체포 동의안 가결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가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이재명 대표 소식으로 넘어갑니다. 민주당은 축제 분위기입니다. 이재명 시대가 왔다며 친명계 기세도 등등한데요. 이 대표가 구치소에서 나온 뒤 돌아간 녹색 병원으로 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현장에 배두헌 기자 나가 있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당무를 이미 시작했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 제 뒤로 보이는 녹색 병원에서 단식 회복 치료를 받으며 대표 직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. 구속영장 기각 후 이 대표가 가장 먼저 챙긴 건 14일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습니다. 이 대표는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와 통화하며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격려했고요. 내일은 이곳 녹색 병원에서 당 지도부로부터 선거 상황도 보고받습니다. 영장 기각에 이어 보궐선거 승리로 총선까지 확실한 리더십을 세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. 네, 이 민주당은 명실상부 이재명 민주당이 되는 분위기라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새벽 이 대표가 나온 서울구치소 앞은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모여 선거 유세장을 방불케 했습니다. 이재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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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. 이어진 당회의와 의원총회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. 당대표님의 기각 소식을 들으면서 무거운 짐이 한 반 이상은 사라졌다 이런 느낌입니다.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그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를 맞으며 눈물을 흘렸고 그러나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. 이 대표는 추석 연휴 직후 당무 현장으로 복귀한다는 방침입니다. 지금까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.